사고는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다. 왜 쓸데없는 얘기만 들고 와서 회의 시간 낭비하는데. 그니까 방송이 장난이야? 왜 쓸데없는 얘기만 가져와서 회의 시간 낭비하는데. 처진 눈에 짝 째려보고 사투리 심한 게 걔 맞나 보네. 라든가 아주 제네럴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해. 팬들 일반 시청자도 못 잡아 이거는. 그래서 진우라는 애가 초콜릿을 좋아하든 말든 포인트가 뭔데? 펜타곤의 진우 초콜릿. 개인의 잡다한 신변잡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? 심지어 리서치도 이상해.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걸 만다는 거야. 그거 애매하죠. 우리 펜타곤의 진우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아니 좋아합니다. 이 엄밀히 말하면 진우는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. 이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와도 같은 상황이랄까요? 이 관찰자의 시점과 초콜릿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. 일단 생초콜릿은 싫어합니다. 근데 어느 날 초코에몽을 먹어봤어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정도 두께의 초콜릿 커버는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. 그 기준점이 현재 관찰된 바에 따르면 1mm 이상이면 먹지 못하고 그 이하면 먹는다는 거죠. 너 뭐냐?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펜타곤 전문가죠? 누가 누구신데 왜 껴드냐고요. 누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같은 쓸데없는 일도 누군가에겐 소중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끼어들었습니다. 너 어디 팀이냐? 죄송합니다. 뭐야 쟤? 아는 사람 있어. 이만솔 이리 와봐. 네네. 지켰나? 너 사고 쳤지? 아 그게 저도 모르게 참 그. 너 여기서 일 못한다. 아이고 선배 저 좀 살려주세요. 저 진짜 제가 그 눈 처진 선배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. 에? 저 진짜 펜타곤 볼 때까지 여기 꼭 다녀야 돼요. 펜타곤 볼 때까지? 아 세븐스니스의 킬러 아이템을 올릴 때까지요. 너보다 잘하는 후배들 깔리고 깔렸는데 인턴 주세요. 무슨 킬러는 킬러야. 선배님 진짜 남은 3개월 인턴 동안 진짜 죽어라고 할게요. 저 펜타곤은 관심도 없습니다. 전 뉴스밖에 없어요. SBS가 자신 있게 내놓은 자식,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. 스브스 뉴스. 너 펜타곤이 그렇게 보고 싶어? 네. 아니요 아니요. 빨리 짐 싸. 아 선배 빨리 짐 싸서 스브스 케이팝 팀 가서 일주일만 일하다 와. 가서 펜타곤 보고 다시 열심히 일해. 에? 알았지? 아 그럼 그게 에? 진짜요? What? 왜? 내가 팀장님 몰래 보내주는 거니까 잘하고 와라.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배. 진짜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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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. 진짜 내 마음속에 통하다. 일절만 해 일절만. 네 죄송합니다 선배. 그 저 없으면 너무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? 인턴 주제. 너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와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해요. 진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선배님 진짜 사랑해요. 다음 날부터 나는 스브스 케이팝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. 단 일주일의 기한을 두고.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펜타곤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들떠서 일하는 것도 행복할 지경이었다. 이해가 안 간다. 사귈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?
야, 네가 알프스에 갖다 쳐봐. 아름답지? 아주 끝내줘. 그렇다고 그걸 니네 집 앞마당에만 놓을 거야? 뭔 소리야? 아이돌이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란다. 얼씨구. 그럼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건데? 야, 알프스가 있어. 그 사진으로만 볼 거야? 가까이 가서 맨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? 어? 그치, 봐야지. 아, 선배! 역시 선배는 이해해줄 줄 알았어. 그치, 펜타곤이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 사이즈인데 한 번은 봐야지. 아, 선배, 그거 말고요. 이거 드실래요? 안 마신 거예요? 이 라떼는 말이죠, 선배가 후배를 사줬으면 사줬지 얻어먹진 않았는데. 장난이에요, 장난. 방금 마시고 왔어요. 고마워요. 근데 둘이 같이 일하니까 좀 어때요? 재밌어요? 얘가 제 것까지 다 하니까 저는 뭐 다른 데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. 그럼 완전 바꿀까? 우리 펜타곤하고? 아, 싫어. 야,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네 거야? 몰라. 펜타곤. 야, 얘네 노래 좋더라. 들어봤어? 몰라. 노래 좀 듣고 살아라, 피디라는 놈. 어차피 일주일이면 다시 돌려보낼 건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? 신경 거슬리잖아. 그럼 당장 데려갈게. 내가 있으면 부중한 거 알잖아. 아, 그냥 둬. 다른 관점이 필요해서 그래. 다른 관점? 아니, 우리 천하의 정서구 씨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긴 하시고? 그래. 야, 너 솔직하게 말해봐. 너 걔가 일 도와줘서 다행인 거지? 형, 바쁘거든? 빨리 가, 이제. 알았어. 그럼 나 인턴 데려간다. 아이씨, 진짜 그럴 거야? 빨리 해. 뭐를? 뭐긴 뭐야. 빨리 해. 장난치지 마. 알았어, 그럼 일단 데려갈게. 그래야지. 아, 아니 안 해. 어, 알았어. 못해. 그럼 데려갈게. 아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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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야, 안 되겠다. 내려가야겠다, 이거. 제대로 해. 아, 이게 얼마만이야. 정서구, 정서구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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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그래, 그래, 그래.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이래야 정서구지. 이래야 정서구지. 아, 좋아. 어, 남의 사무실 비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어, 선배. 아, 얘가 자꾸 나한테 애교 부리고 막 이상하게 그래요. 있어, 제 얼굴 터지겠다. 그나저나 서구, 너는 전화 나한테 왜 한 거야? 너 전화하는 거 나한테 처음이다. 아, 그 섭외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. 아, 그 인터뷰? 야, 얼마나 대단한 팀이길래 저 까칠한 서구가 말도 못 꺼내? 어, 그 펜타곤이래요. 어, 선배 친하시죠? 어, 야. 그 인기가 있잖아요. 야, PD가 아이돌이랑 친해봤자 얼마나 친하겠냐? 그러면 뭐 제가 어떻게든 뚫어볼게요, 그러면. 됐어,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. 근데 나도 장담은 못해. 역시 선배. 아, 선배,
우리 팀도 좀 도와줘요. 문명특급? 문명특급 섭외가 잘 돼가지고 줄을 쫙 섰다던데? 아, BTS요. BTS? 야, 조연출이 BTS 섭외가 되겠냐? 펜타곤도 서구 얼굴 봐가지고 해주는 거야. 저 자존심에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나 했겠냐? 방송 팬들만 봐? 정신 차려, 너 지금 팬 아니야, 제작진이라고. 더 멋있게, 더 재밌게 만드는 제작진. 씨가 제일 아, 지금 심각한데 선배 너무해요. 네, 제 직원이라서. 네, 직원이라서. 이 드라마로 가야 돼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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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